오늘 시간에는 올해 주택 공급 예정지 어제 발표했습니다. 1월 5일 날 발표했는데 10곳 중 9곳을 제가 예상한 예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사실 어제 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을 저는 뉴스를 보지도 못했고 신문도 못 봤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회원이 핑크자몽이라는 회원이 카페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중 약 4만 8천 가구 공급된다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이데일리에서 나온 신문은 자료를 갖다 여기 올려놨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지구로 10곳을 지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 지구로는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진접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암이 경산 대임 여기만 제가 예견해서 발표하지 않았던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이미 수차례 오래전서부터 발표했던 지역입니다. 성남 금토 복정 1, 2 의왕 오람 지구를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태릉 골프장 있는 인접의 남양 갈매 지구 사진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신은 희망타운 1만 541 가구, 4만 8천 가구 중 공공임대가 1만 9,651 가구, 그리고 민간임대가 1만 1,362 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리 갈매 지구에 6,300 가구, 남양주 진접에 1만 300 가구, 군포 대암이야 5,000 가구, 성남 금토 등에 3,700 가구, 성남 복정에 1에 4,400 가구, 성남 복정 2에 1,200 가구, 경산 대임에 1만 100 가구, 부천 괴안에 1,000 가구, 부천 원종에 2,000 가구, 의왕 오람에 3,500 가구가 조성된다 이렇게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진접, 군포 대암이, 성남 금토동 다 제가 예견했던 지역입니다. 성남 복정 1, 복정 2, 그 다음에 경상 대인만 제가 이제 예견했던 지역이 아니고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오람 이렇게 전부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제가 예정했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올리고 우리 그 회원이 한번 여기다 올린 것을 한번 보기 전에 제가 전에 그 이미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는 이제 그린벨트 제가 이제 풀린다는 것은 12월 20일에 알고 수도권 개발될 곳을 해가지고서 11월 2일 날 아마 한 곳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11월 2일 날 제가 쓴 글을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1월 2일 날 부자가 되려면 이곳에 투자하라. 수도권 개발될 지역이 이제 19곳 돼가지고서 이미 영상 자료로 올라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19곳을 전부 추천을 해줬고, 그 다음에 12월 21일 날, 네, 여기. 이곳은 그린벨트 100% 풀린다 해가지고서 이미 영상 자료에 내보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제 블로그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선 오래전에 이게 써놓은 건데 최근에 이걸 영상 녹화를 하느라고 최근에 가져온 게 한번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누설 이곳은 그린벨트가 풀릴 지역이다 해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전번이 이제 영상 녹음을 하느라고 옛날에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쓴 글입니다. 2004년도 여기에 쓴 것을 위글에서 옮겨왔다 했는데 영상 녹음을 하느라고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옮겨온 것이죠. 그때 녹음을 하면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강남 세곡 2지구, 서초면 3지구, 강동 강일 3지구, 시흥 매화지구, 뭐 월고지 음전터 쭉 이 지역을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서 실제 이곳이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 그린벨트가 한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이것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집원을 전부 해가지고 그때 그 지역이 풀리 세곡 2지구, 서초면 3지구, 강동 강일 3지구 이 지역이 현재 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풀린 지역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향후 이제 개발될 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풀린 지역을 하면서 개발이 향후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해제가 될 예상지라고 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19곳을 열거를 했는데 위에
그대로 다 나와있어요. 성남 금수동 위에 나와있지. 이번에 개발한다고 의왕 오람 구리 역세 갈매권 또 여기 뭐 군포 대암이 뭐 안산 반월 해가지고서 전부 다 서초구 원지동 뭐 죽 이 열아홉 곳을 했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금수동 의왕 모람 구리 갈매 역세권 일산 장항지구는 현재 이제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데 향후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 괴한 부천 원동 군포 수원 당수지구 군포 송정지구 군포 대암이 그다음 안산 반월역 인근 강남 세국동 고덕 강일 송파구 방이동 이 번지수 그대로 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전부 풀리고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 것이 나왔습니다. 남양주 진접 이 일대도 개발이 될 것이고 나와 있는 3기 신도시에도 포함된 진접 그다음 하남 감북동 그다음 감일동 서초구 내원동 쭉 이렇게 해놨고 여기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들어설 지역 후보 지역으로 제가 그때 9군데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도시 5군데 중 3군데인가를 이제 맞췄는데 남양주 진건 남양주도 맞췄죠. 그냥 과천도 맞췄죠. 그 다음에 하남도 맞췄죠. 3군데를 맞췄는데 앞으로 대곡역 인근은 필수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광명 옥길동 일대 노원사동 일대도 앞으로 뭐 상기 신도시든지 노원사동 일대는 지하철 차고지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촌 일대 테리 신곡리 일대도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 한양 간북 교산지구는 이미 뭐 3기 신도시를 들어가 있는 지금 매화 시흥시 일대 신현역 인근 뭐 전부 전번에는 시간에 대해 강의를 했지만 이 지역에 이번에도 이제 개발이 된다고 발표 어제 나온 지역입니다. 성남 복정역이나 뭐 성남 비행장 인근 복정동 이런 뭐 다 이것이 그 지난 2018년 12월 15일 날 서울시청 강의시 제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했던 지역입니다. 남양주 진건 진관 신월리 일대도 보금자리나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지 개발이 된다 이렇게 했었고 앞으로 뭐 내곡 세곡 중에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은 지역 중 일부 지역은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봤고 이게 지난번 시간에 2020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6일 날 제가 개발된다고 여기는 필수적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다 하고서 수도권 개발 지역 무조건 개발이 된다 여기 제목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부천 원중지구가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개발이 된다고. 그리고 부천 괴한지구 여기 나왔죠. 여기도 무조건 제가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한 지역인데 어제 발표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주택지 공급지로 개발한다. 그다음 의왕시 오람지구 여기도 제가 지도를 가르치면서 설명했던 지역입니다. 예전에 개발이 될 것이라고 강의할 때는 지정이 안 됐던 곳인데 지금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합니다. 남양주 진접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일대를 갈기면서 이 일대가 개발이 될 것이고 향후 지금은 여기 상기 신도시인데 이 밑에까지 개발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상기 신도시 이외 이 밑에도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서 발표가 어제 된 지역입니다. 성남 금토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12월 6일날 영상차이로를 하면서 비부풍수를 설명하면서 이 지역을 설명하고 또 여기가 이제 성남 금토동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리 갈매 역세권 이 지역도 제가 이렇게 이 그림 제가 그려서 여기는 무조건 개발이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이제 회원이 이렇게 복사를 해다 그대로 붙였는데 그대로 여기가 갈매 역세권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군포 대암의 지구도 여기가 제가 그 군포 대암의 지구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개발이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도 개발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제가 했었고 이미 2018년 12월 15일 날 서울시청 강의회에도 했었고 2020년 12월 6일 날 제 영상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자료에 12월 2일 날은 수도권 개발이 될 곳 19곳이 나와 있고 12월 21일 날은 이곳은 그린벨트가 풀린다 해가지고서 이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영상 자료 위에 이 우리 회원이 이 복사해서 넣은 자료는 제가 2020년 12월 6일 날 올린 영상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어제 1월 5일 날 정부에서 이렇게 올해 주택 공급 예정지로다가 10곳을 발표했는데 그 곳 10곳 중 9곳이 제가 이미 수년 전서부터 얘기했던 곳이고 어제 그것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그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재테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한 모든 것은 지난 뭐 2004년도 그 이전부터 옛날 1980년대부터 모든 얘기했던 글로 써왔던 그런 것들이 거의 100% 다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 사실만 이제 틀렸었는데 그래서 뭐 몇 사람들 그 악플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것만 틀렸지 모든 것이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지구도 현재 여기서 빠진 지역은 앞으로 당연히 개발이 될 거예요. 대공역 인근 앞으로 100%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대공역 인근을 보면은 그린벨트로 묶어놨고 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개발을 할 테니 하라는 사람이 일반인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강의를 항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